신도청 인근 예천 군유지를 특혜 매입했던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가 지난주 흐지부지 마무리됐는데요. 보다 못한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도청 공무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. 문제가 된 땅, 호명면 송곡지구의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. 2년 전 도 간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마을 정비조합에 예천 군과 도가 수의계약과 용역비 대불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준 탓에 주민들은 임대해 짓던 농사를 접어야 했습니다. 도 감사실은 특혜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조합이 해산됐고 땅도 환매됐다며 내부 징계에 그치자 주민들이 일어난 겁니다. 한 번도 단체장이 이 일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군에는 잘못이 없다. 합법적이다. 전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허파가 터질 일 아닙니까? 경북경찰청과 예천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.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시작 자체도 안 했어요. 그때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뭐 이제 시간이 해석이 돼서. 예천 정의실천연대는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예천 군수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